이사야 29장은 하나의 말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하고 오늘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자,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고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성경 말씀으로 주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죠.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한달 만에 한 번씩 회개하면 안 되겠죠? 하루하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결산하고, 그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상당히 길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가. 그런데 거의 주제가 지금 거의 비슷한 주제가 계속 이 주제별로 반복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속 강조하시지만은 사람들이 잘안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지난번 공부한 걸 복습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에 왕과, 여호야긴 왕이죠. 또그 왕후를 비롯해서 고관들과 또 엘리트들과 많은 목공들, 철공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어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때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때가 598년 BC인데,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차 침입 때인 605년, 그거 훨씬 일찍 끌려간 거예요. 1차 침입인 605년 BC에 다니엘은 끌려간 것이고, 그 이후로 7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침입이 있을 때 에스겔과 지금 여호야긴 왕과 왕비와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끌려간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왕이 되죠. 여호야긴의 삼촌 마지막 왕이 돼서 11년 동안 이제 지속하면서 계속 죄를 짓다가 587년 BC에 이제 3차 침입 때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자, 여기 지금 여호야긴 왕 때는 598년 BC에 2차 침입 때죠. 2차 침입 때. 그래서 이제 왕이 끌려갔어요, 왕이. 그때 왕이 된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나이는 18살밖에 안 됐고. 그때 이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만한 사람 별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에 주신 말씀이 이제 29장, 이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1절에서 14절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때 마침 그 시드기야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보내는 두 명의 사신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사신의 편에, 사신들이 그래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적어서 사신의 손에 들려가지고 그 사신 두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그게 1절에서 14절, 지난주 금요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유다는 앞으로, 아직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곧 망할 거예요, 나라가. 유다는 그들이 지은 죄값으로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는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죄값이 40년 유배형이에요. 하나님 대리 70년 유배형. 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어요. 70년 유배형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고 왜 이렇게 망했나, 왜 이 이방인들, 이 갈대아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때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이번 하나님의 징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끌려가서 하나님이 바벨론 70년이니까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 70년이 끝나면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이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거는 막 왕이 끌려가고 왕비가 끌려가고 이제 몇 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런 이제 막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겠지만은 역사는 그렇게 막 우연한 사건, 무자비한 사건들이 막 지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고관들과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들은 뭐의 대명사예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설교해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 이제 바벨론에게 다 패망하는 건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문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니,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해야 아무도 죽지 않고 그 70년 동안 유배의 형을 받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싸우면 다 죽는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건데 그걸 안 받겠다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9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17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삼총사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의 삼총사로 나와요. 여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이 무화과나무 광주리 비유는 24장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광주리 환상을 두 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실한 무화과나무 한 광주리가 있었고 또 한 광주리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먹음직스러운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다 썩어서 몹쓸 무화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랬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24장에서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이게 24장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초짜게 망합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듣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았다 할 때 듣다는 단지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었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 그럴 때는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할 때는 듣는다는 말만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예? 듣지 않았다는 말은 아, 나 단지 안 들을래 이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몇 년 설교했어요?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했죠. 40년. 계속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계속 말씀하는데, 계속. 요새 뭐 교회 예배만 잘 나오면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들어도 꾸준히 말씀하는데도 세계의 경읽기야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인간적인 신념대로 이념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는 듣고 또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막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으면 어떨 때는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조금씩 읊조리면서, 눈으로만 읽으면 잡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추어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자신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예?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져서 그랬겠어요? 작은 먼지 같은 거 하나도 괴로운 거지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 너무나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되면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다 이제 두 길을 써왔어요. 두 길. 두 길 빨리 어디 가서 뭐 하겠어? 빨리 두 길을 쳐보세요. 예.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의 길. 저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완고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에, 내가 저 완고한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매일 와서 하나님 뭐 주세요, 잘해주세요, 그런 기대에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순종의 길을.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나머지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죠. 예? 지금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목사들, 신학을 했다는, 신학했다는 친구들, 뭐 신학 교수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거짓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 자기 어떤 신념이나 자기 어떤 이득이나 백성들로부터 인기, 권력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세 사람이 오늘 여기 나와요. 세 사람.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에? 하나님 일으킨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부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리가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아니에요. 왕 아합과 시드기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다른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이 두 사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려. 예? 거짓말이야!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보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 적도 없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좀 무서워요. 이렇게 거짓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해요.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은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또 막 그냥 무슨 또 무기를 들고 바벨론 싸운다고 뭐 게릴라를 만들고 뭐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몰살당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는 동안에 아이를 낳고 아까 제가 그 말을 빼먹었나? 아이를 낳고 밭을 일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고 또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싸우라 그런다. 우리가 끌려와 있지만 여기서도 계속 몰래 몰래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유배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언약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근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 좋은 말로 들립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싸워라. 누구 말이 더 여러분 저 인기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말을 예언하는 자들이 듣지 마라. 듣지 마. 그걸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인기 있는 말, 사이다 같은 시커먼 말을 좋아하지 마시고 아프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21절, 21절.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결국 이 두 사람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하는 게 살 수 없어요, 그 사람. 이 사람 죽음을 당해요. 자, 근데 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의 선지자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뒤에. 그 뒤에 뭐라 그러셨어요? 에? 그들은 이웃의 아내를 가늠하기를 일삼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선지자인 척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뒤에서 도덕적으로는 가늠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짓 예언자라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많죠. 겉으로는 막 정의를 외치고 막 평등을 외치고 막 그런데 뒤에 보니까 뒤에서는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우리나라 대부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그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스마야. 스마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누군지도 몰라요. 스마야. 자, 스마야가 나옵니다. 자, 이 스마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던 또 하나의 거짓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편지가 와서 읽혀지잖아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7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집 짓고 애 낳고 편안하게 해서 살고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화가 확 났어. 이런 매국노놈의 새끼들. 매국노놈들. 화가 확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을 해요. 대제사장을. 네가 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왜 저를 가만히 두느냐. 왜 체포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가두지 않느냐. 이런 강력히 항의하는 편지까지 보냈어요. 편지까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긴 교회에 진짜 악이네요. 악인 하는 짓이.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그 당시에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막 지금으로 하는 이단들이죠. 막 백성을 미혹할 때에 그걸 붙잡아다가 대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온 다음에 여기다 새 고랑을 채워가지고 형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법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막 꾸짖는 거예요.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그러라고 너를 당신을 거기 세워놨는데 저 거짓말하는 예레미야, 저 매국노, 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친일파, 저 예레미야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저 예레미야를 왜 내밀어둡니까 하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빨리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 이 서신을 보낸 거죠.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붙잡고 꼼짝없이 붙잡이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대제사장 스바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새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대제사장으로 예레미야를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스마냐가 보낸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 32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렐 사람 스메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요거는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고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읽어줍니다. 예레미야 앞에.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레미야 잡아 죽이려고 계속 그랬잖아요. 대대로. 근데 그때는 죽이질 않고 그냥 편지를 읽어주고 너를 죽이려고 지금 편지까지 왔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공부했죠.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럴 때 한 사람이 예레미야 빼돌려가지고 살려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살려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대제사장과 같이 있을 때. 그게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렐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렐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스마야와 그 자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적용하면서. 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동안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를 매일 점검하게 하소서. 점검을 해야 돼 자기 자신. 네? 점검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늘 점검하게 하소서. 두 번째, 아합이나 시드기야 스마야처럼 자기 이익과 신념을 위하여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예레미야처럼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